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여러분들 이제 에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타임 레이 가르트 1990년 그때 뭐 잘했나봐요. 자, 누구부터 보냐? 일단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굴리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노구리는 위닝 시절부터 굴리트를 굉장히 안 좋아했다. 왜냐? 자, 능력치가 어디다 내놔도 2티어, 3티어 수준이었다. 자, 보시면은 최대 수준 눌러보면은, 자, 어차피 굴리트는 드리블이 둔탁하거든? 이거 나 드리블을 올려줄 필요가 있나 싶네, 이거. 굴리트 차라리 공미로 쓴다면은, 그래, 골결이라도 올려주던지, 아니면은, 패스를 좀 더 올려주던지, 요런 느낌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얘 드립을 올려봤자 둔탁할 거거든요, 얘는. 저는 슛. 슛 좀 올려주고, 패스 좀 올려주고, 뭐, 요런 느낌으로, 대충 뭐 한다면은 요런 느낌? 아니면은 요것도 있네. 헤딩도 좀 올려주고. 차라리 요런 정도의 느낌이 낫지 않나? 자, 일단 커난은 안정이고 약한 발 정확도가 3이에요 완전히 양발잡이네, 양발잡이. 자, 헤딩 있고 중거리 슛, 라이징 슛, 에크로베틱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바깥 감차, 통솔력, 투정심, 슬라이딩 태클. 자, 보시면은, 자, 봐봐요. 지금 얘는 어디든 놀 수 있어요. 보면은 CF, 섀도우 스트라이커, 공미, 센터, 미드필더까지 되는데 자, CF로 났을 때 과연 골결이 CF로 놀만한가? 아니요. 아니죠. 자,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났을 때 역시나 골결 안 좋죠. 못 놓습니다. 자, 그리고 공미로 났을 때 패스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골결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뭐가 하나라도 받쳐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또 좀 아쉽고, 그죠? 자, CMF로 났을 때 연계가 아주 좋아야 되는데 85면은 거의 2, 3티어 수준이죠. 저는 이러나저러나 굴리트는 참 애매한 선수다. 저는 위닝 때도 그렇고 물론 잘 쓰시는 분이 있어. 하지만 저는 항상 창고행이었습니다. 김지인님구라! 저는 항상 창고행. 자, 굴리트는 너무나도 애매하다. 스피드도 느리고 체력도 CMF로 놓기에도 그렇고 공미로 놓기에도 뭐 아무튼 뭐 어차피 풀타임 뛰기는 어려울 체력이고, 자, 뭐 특출난 게 없어. 공생이 높은 것도 아니고 특출난 게 없어. 저는 굴리트는 위닝에서는 버림을 받았다. 피파에서는 완전히 뭐 존엄이라며. 굴리트 못생겨서 싫어하는 노골꿈. 굴리트 CF로 해주세요. 굴리트 CF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 굴리트 CF로 하면은, 굴리트를 CF로 한다면, CF로 해봤자 그냥 요 정도 느낌인데? 어떻게 드립을 버릴까? 드립을 버리면은 좀 스피드 좀 줄 수 있다. 줘봤자네. 줘봤자. 드립을 그냥 올리는 게 나아. 아니면 드립을 줄이고 헤딩을 올려? 키가 190이나 되기 때문에 헤딩을 따는 재미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어디다 놔도 골결이 안 좋아. 골결이 공격수는 안 좋아. 키가 있기 때문에 헤딩은 좋을 거예요. 190이면은 드록바보다 크거든요. 특출나지 않아도 노그리는 뽑아야지. 안 뽑아! 굴맨을 의심하는 자 천벌을 받을지어다. 안 뽑아! 자, 굴리트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반바스텐. 자, 반바스텐은 라인브레이커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박스 안에 여우로 나왔었는데 항상 라인브레이커로 나왔어요. 커난이 보통이고 약한 발 정확도 3. 양발잡이, 양발잡이. 자, 시저스 커트 비하인드 턴 헤딩 커브 로빈 컨트롤 중거리 슛 라이징 슛 에크로베틱 슛 힐트리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자, 보시면은 반바스텐도 역시나 둔탁합니다. 둔탁한 느낌이고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게 찍혔네 이거. 잠깐만요. 공센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스피드 요 정도? 헤딩 좀 더 올려주고
자, 요 정도 느낌인데 솔직히 능력치만 보면은 지금 능력치만 보면 약간 반닝 스텔루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다, 그죠? 반닝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비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지금 겹치는 게 반니랑 약간 체감은 비슷할 건데 반니 스텔루이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야. 반니 스텔루이. 아, 반니가 이거 에픽이 아닌가? 반니. 여기 있다. 반니. 자, 반니랑 비교해 보면 일단 자동할당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은 드리블 쪽은 둔탁함은 반니가 더 둔탁하겠다. 자동할당으로 했을 때는 스피드는 반니가 훨씬 빠르네요. 순발력도 반니, 킥파워도 반니. 이거는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장단점이 좀 다른 느낌이다. 여러분들 반반은 라브긴 하죠. 반반은 또 양발이야. 그러네. 키도 똑같아. 몸무게도 똑같네. 자, 반바랑 반니는 그냥 장단점이 다른 느낌이다. 얼굴도 좀 닮아 보인다, 이 사진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애 쓰면 되겠다. 궁금한 게 1년 지나서 계약 기간 만료되면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 계약권 사셔가지고 재계약권 사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매스패치에 이제 재계약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또 쓸 수 있어요. 60일씩 이제 재계약이 되지. 자, 오늘 나온 대망의 빅타임 레이카르트 플레이 메이커로 나왔고요. 커나는 안정, 약한 발 조항도 높음, 커트 비하인드 턴, 중거리 슛, 라이딩 슛,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대인 방어, 인터셉트, 투쟁심, 블로커, 슬라이딩 태클. 자, 블로커가 달린 수비형 미드필더 굉장히 드문데 레이카르트가 블로커를 달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 뭐 말을 하겠지? 키가 또 190이야. 190. 헤딩도 공중볼 경합이 없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헤딩을 잘해줄 겁니다. 자, 우리 요거 자동할당을 해놨는데 한번 만져볼까? 드리블이 요렇게 되고 스피드. 패스를 두 개 줄이고 헤딩을 80 만들어주는 요런 것도 좀 매력적이다. 그지? 키가 있기 때문에 헤딩을 좀 올려주고 이제 세트피스 때 헤딩해도 되고 요런 것도 괜찮지. 그리고 코너킥 할 때도 헤딩이 좋으면은 점프력이 좋고 이러면은 이제 공중볼 잘 따가지고 잘 걷어내기도 하고. 김다민님구라! 드리블은 4개는 올려주자. 패스 86이냐 아니면은 헤딩 80이냐. 근데 이게 더 이뻐 보이긴 한다잉. 이게 더 이뻐 보이긴 해. 피지컬도 올라가고 점프도 올라가니까. 레카 갖고 싶다. 김다민님 네, 인사드렸는데 샤이닝구라. 라브면 속도 올려야 되나요? 굳이 뭐 그렇게 뭐 라브라고 해서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 능력치 이제 그 선수의 특성을 살려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포 노글코는 비에라가 나오는 순간 레이카를 버릴 것이다.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미필에 굴리트 레이카를 쓰니까 세컨 공중폴 다 따먹더라고요. 무리뉴가 너무 좋아할 미필 스타일. 패스 4, 수비 16? 패스 4. 수비 15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패스 4개 하면은? 근데 체력이 이게 87로 여러분들 이거 역잡은 못 버텨. 이거 역잡이면 여러분들 87 못 버티고 역긴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이거 괜찮을까? 페니님 구라! 이거 괜찮을까? 체력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88? 체력 89? 이번 공작이 어떤가요? 공작이 인작이는 좀 그래서 별로예요. 좀 둔탁하고
앞으로 나올 에픽 빅타임 수비수는 있을까요? 칸나바로? 요즘 메타 비에라 별로라고 들었는데 레카가 더 실용적이겠네요. 어 그래요? 체력 90만 넘었어도 그러니까 패스 2개, 민첩 4개, 점프 4개, 속도 4개, 수비 16개? 패스 2개. 와 이거 2개 주기 너무 아까운데. 얘 플레이 메이커인데. 민첩 4개? 점프 4개. 속도 10개. 아 드리블을 아예 안 준다고? 드리블을 아예 안 주고 이렇게 한다고? 아 드리블을 아예 포기하고? 공세 이거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공세를 집중할 게 아니라 순발력을 집중하는 거죠. 순발력. 순발력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올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수비 쪽은 와 드리블이 완전 똥이긴 하겠다 이거. 야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패스도 똥인데? 야 여러분들 고민이다 고민이다 이. 444, 88, 14? 444 이거 헤딩을 아예 안 올린다고? 444, 88, 14 이렇게 간다고? 야 고민이네. 이렇게 되면 근데 또 체력이 87인데 이게 되나 모르겠다 이. 아까 헤딩 80 주고 패스 84 줘도 4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패스 84 고민 고민하지 마. 개치지 개치. 개치인데 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거 슛은 왜 올라갔어? 슛을 왜 올렸어? 슛이 왜 올라갔지? 슛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아까 전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해, 솔직히. 이거 아까 말씀해주고 이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한다. 진짜 파워하면 레이커스인데 이렇게 되면 스피드는 일단 좋아. 드리블이 공만 가지면 굉장히 둔탁할 것 같긴 해. 근데 어차피 얘는 둔탁하긴 할 거야. 올려도 둔탁할걸? 키가 워낙 커가지고.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뽑자. 일단 레이카르트 뽑고 한 번 더 고민해보자. 일단은 저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비 센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534 534 잠깐만 553 아니 근데 슛은 왜 올리는 거야? 슛은? 슛은 빼는 건가? 5, 3, 4? 아닌데 슛은 올리라고 하시는 건가? 이 슛은 왜 올리는 거지? 아 중거리 슛 잘 들어간다고?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슛을 때릴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여러분들. 이거 굳이 슛을 줄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봐. 슛을 때릴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나오는 수비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쪽으로 올려주는 게 낫지. 자 일단 여러분들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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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자.
수미로 쓸 거예요, 수미.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레전드 칸나바로요. 저 레전드 칸나바로 주전으로 썼는데 너무 점프력을 낮게 키워가지고 후보로 뺐어요. 굴리트! 뭐지? 뭐지? 내가 욕을 그렇게 했더니 보란듯이 골을 넣어버리네? 어? 뭐지? 근데 생각보다 굴리트가 둔탁함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 오, 생각보다 둔탁하지 않은데? 안 둔탁해. 자, 우리 최종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레이카르트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레이카르트는 스피드 82, 체력 87, 수비 센스 86이 되게 올렸고요. 패스는 84가 되게 올렸고, 헤더가 80이 되게 올렸고요. 드리블은 82가 되게 올려줬고, 공센도 75 이렇게 올렸고요. 자, 그다음에 반바스텐. 반바스텐은 킥파워가 87이 되도록 약간 스피드를 좀 올려줬고, 골결이 92, 90이 넘도록 해줬고, 공세는 딱 90으로만 내려줬습니다. 내려줬고, 드리블도 조금 내가 빼준 걸로 기억해요. 드리블도 많이 올리지 않았고, 아예 안 올렸나 이거? 드리블 아예 다 뺐나 내가? 자, 그렇게 하고 헤더를 많이 올렸다. 헤더 8개나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맞나? 헤더 86이 되도록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굴리트. 와, 여러분들 굴리트 나 지금 좀 놀라워. 솔직히 놀라워. 지금 자동할당으로 올렸거든요, 굴리트. 이거 내가 다시 한 번만 여기서 한 번만 더 예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한 번만 더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선수마다 제가 예전에 실험을 한번 했던 게 뭐냐면은 네이마르를 위닝 때 네이마르를 제가 복제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에디트 모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이마르를 똑같이 복제했습니다. 외모랑 이런 거 복사 붙여넣기가 있어가지고 기능 중에 복붙을 해가지고 선수를 한 명 더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같은 팀에 넣고서 트레이닝 모드를 들어가서 이제 네이마르 내가 복제한 것과 원래 있던 네이마르를 똑같이 막 움직여봤거든요. 복제한 네이마르가 둔탁했어. 이게 뭐냐? 얘네들이 보이지 않는 그 선수 특유의 부들거림 이런 것들을 심어놓는 것 같아요. 심어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굴리트도 키가 190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저는 부들거림을 느꼈거든. 엄청 둔탁할 줄 알았어. 이거 봐봐, 지금 볼키핑도 82밖에 안 되는데 엄청 둔탁할 줄 알았는데 부들거림이 느껴졌어. 생각보다는. 물론 뭐 네이마르처럼 뭐 메시처럼은 아니지만 부들거림이 느껴졌다는 건 이것도 물론 이거 여러분들 내 느낌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굴리트에게도 그 네이마르의 특유 그 부들거림이 약간은 심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자, 어쨌든 간에 굴리트는 이렇게 자동 할당으로 올렸습니다.